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박스에서.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하신 건 것이 건데요. 그랜댕용. 자, 쪼개 드라마를 바탕으로 벌이는 한판 퀴즈 대결 추바퀴 지금 시작합니다. 불어한다. 내 추바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나씨, 소영씨,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개구멍, 개구멍 박성입니다. 개구멍이요? 아니, 개구멍이요? 사실 개구멍. 제가 상큼함을, 순간적으로 상큼함을 할까? 깜찍하고 상큼하고 뭐 그거였잖아요. 그걸 하려는데 아름다움을 하고 나니까 아름다움은 아닌데?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나.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깜찍한 개구멍 박소영 씨 옆에 네. 허안나입니다. 우후! 네. 자, 오늘 두 분이 무슨 날인가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를 주시고 계신데 진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오세요. 진짜 두 분이 와, 너무 예쁘시고 지금 소영 씨는 너무 하얘셔가지고 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지금 너무 하얗게 하두리 하두리 너무 하얗게 날린 거 아니에요? 저거? 예전에 그 있잖아요, 코 이렇게 없애고 이제 코 생겼다. 이제는 생겼다. 다시 없앨게요. 아니 없으면 없어요. 너무 예뻐. 너무 하얘. 근데 작가님이 우리한테 약간 압박을 줬어요. 왜요? 오늘 블라인드 오픈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더라고. 살인 예고처럼 블라인드 오픈합니다 이러니까 괜히 오늘 아침에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뒤에 뭐 두 분 뭐 일정이 있어요? 그냥 뭐 라디오 있는데 와, 그래서 오늘 두 분 다 예쁘게 하고 오셨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제 생얼을 보는데 또 실례인가 싶어가지고 덕지덕지 바르고 왔어요. 예쁘게 하고 와야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쁜 모습으로 해주셨군요. 여러분 눈 썩지 않게 위해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두 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추바퀴 오래 진행했지만 오늘이 가장 예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야지. 엔딩이 중요해. 예. 개그도 있잖아요. 앞에 하나도 안 웃기고 마지막 빵 터지잖아. 그럼 그건 웃기는 개그. 맞아. 마지막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쨌든 함께 쭉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뭐 장수진님께서도 안나님 턱선 무슨 일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침샘 보톡스를 맞았어요. 여러분. 네, 솔직해요. 제가 솔직하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을 제가 먼저 접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자갈턱 보톡스라던가 그건 생소한 어땠어요? 것들. 자갈턱이요? 자갈턱 보톡스는 이제 저희가 막 얘기할 때 턱에 이렇게 막 보조개 같은 거, 주름 같은 거 생기잖아. 여기. 그게 싫잖아? 그럼 턱에다 맞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맞은 데는 없어지는데 그 주위에 다시 생겨. 아, 옆으로 가는구나. 자갈턱 대신 큰 돌이 생기는구나. 옆쪽에 짱돌이 생겨. 짱돌 그런 짱돌 보톡스도 있어요 혹시? 물론, 아니, 짱돌 보톡스는 못 들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뭐 병원마다 좀 다르겠죠. 제가 좀 맞았던 땐 그랬고 네이밍이 다르겠죠. 아무튼 여기 침샘 보톡스는 적은 돈으로 아주 날렵한 턱선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일단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나 살 7kg 빠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치보다 훨씬 더. 목표치는 20kg인데요? 그러면 13kg 남은 거야, 아직? 아직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열심히 하면 또. 완전 다르세요, 진짜로. 그렇죠. 좀 낫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한 주 사이에도 얼굴이 싹 달라졌어요. 그거는 침샘 보톡스. 침샘 보톡스. 빠르네, 효과가. 자, 김동준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두 분 다 머리 감고 오셨나 보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럼요. 가르마도 타고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그러니까. 다 하고 왔어요. 네. 오늘 뭐 조금 힘을 주신 데가 어디죠? 가르마인가요? 가르마예요. 딱 보시면 제가 원래 거의 가운데 가르마 많이 그러게. 오늘은 약간 7:3 가르마로 약간 좀 예뻐. 둥근 가르마를 또 타줬어요. 분위기를 좀 주신 거죠? 7:3으로. 그럼요, 7:3으로. 그랬더니 지금 옆에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애교살이라고 하나요? 볼터치? 볼터치까지 싹 하고 왔더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두 분 다. 그리고 원래 핑크색 파스텔 옷을 입으면 얼굴이 또 환해 보이거든요.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온 거예요. 오늘 이 가광장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박지원님이 세 분이서 셀카 찍어주세요 하는데, 어, 그럼요. 저희 오늘 뭐 마지막 기념으로 또 셀카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플 장착해왔어요, 그래서. 어, 일단 백소영님께서 소영 언니 오늘도 필라테스 하고 오셨나요? 하시는데. 어, 오늘은 필라테스를 못해서 왜냐면 어저께 시장하느라고. 제가 폭로할게요. 예, 폭로하세요. 저희 네. 샵쌤이 있어요. 네. 메이크업 샵쌤이랑. 네. 먼저 이제 우리 박소영 씨가 샵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샵을. 갑자기 박소영 씨가 어 언니 우리 필라테스 같이 다니자 그러더래요. 어, 그 선생님에게. 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또 너무 고맙더래요. 왜냐면 어. 둘이 같이 하면 또 가격이 반절이니까. 반절.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고마워 소영 씨.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필라테스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 오더래요. 박소영 씨가. 왜? 아니 첫날인데 제가 이제 필라테스가 끝나고 새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같이 했던 팀 언니랑 내일 봐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전날 지방을 갔다 왔더니 화요일이란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근데 하필 눈이 또 일찍 떠져요 그런 날. 눈이 떠서 어 너무 일찍 일어났네 핸드폰이나 봐야지 하다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원장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언제 오세요? 아. 놀래가지고 이불을 박차고 세수만 하고 달려갔더니 끝났더라고요. 아. 원래 2:1 필라테스를 그래도 이제 원장님은 1:1로 해주신 거잖아요. 네, 1:1로 해서 이제 해피엔딩의 결과가 나왔죠. 네. 당황스럽게 해야겠다. 첫 수업부터. 첫 수업부터 친하지도 않은데. 어, 그쵸. 그 두 분이 든든한데. 든든하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네요. 오해 없으려고 그럼요. 다 원장님을 위해서. 그쵸, 뭐 이게 또 운동 스케줄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입을 안 해놓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꼭 써놔야 돼. 어쨌든 필라테스 못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아, 우리 코마니님은 점점 코마니가 사라지고. 네. 작아져가지고. 야, 코마니 이거 보고 싶으면 전날 또 바로 술 먹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예. 이게 이틀째 금주라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오, 오, 오랫동안 금주하고 계시네요. 너무 길었죠.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자, 허지원님, 저번 주 이후에 안나님이 해띠 인별 팔로워하신 거 봤는데 너무 귀여우셔. 어? 해띠 인별에 좋아요 누른 안나님 보고 내적 친밀감 뿜뿜. 아, 진짜요? 몰랐습니다. 예. 아, 왜냐면은 또 이제 박서준 씨 거에만 좋아요 누른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바로 해띠를 저 팔로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올라오시는 것들은 다 제가 하트를 정말로. 아, 어쩐지 팔로우가 일찍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 아, 티가 좀 안 나요. 다 눌렀는데. 네, 박서영 씨가 또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 지금은 끝나고. 그래서 다 바로 팔로우 저 하겠습니다. 아, 예, 방송 예, 끝나고 감사합니다. 진짜 아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아, 근데 어쨌든 아... 어쨌든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그럼 제 거는요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예, 제가 꾸준히 또 이제 앞으로 활동하실 때 하트 꾹꾹 누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도 많이 달아야지. 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달아도 돼요. 네. 네, 그럼... 좀 떨어도 돼요. 아, 진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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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이고. 그리고 우리 댓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진짜 지나가면 안 써도 돼.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신경 안 쓸게요. 사실 우리 연예인 친구도 팔로우 돼 있는데 댓글 달고 싶은. 근데 우리 막 신경 쓸까봐 못 달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지인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요? 제가 막 인별을 막 잘 확인하고 댓글을 막 확인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보다가 댓글을 보면 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도 대댓글 달고 이러는데. 대댓글 달지 말아요. 그러면은. 그치, 그치. 우린 그냥 주전만 달 테니까. 맞아. 그러면 아, 부담스러워서 안 저는 댓글 달지 말아요. 하트는 무조건 꼭 누르겠습니다. 아~ 진짜로 팔로우하고. 아, 소영 씨 댓글 달지 않았어요? 달았어? 근데 어떤 게시물에 달았어요? 제 그때 한번 우리 저 이제 해띠를 한번 태그 해 가지고 제 스토리 한번 올린 적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막 좋아요 누르면서 뭘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꼭 두 분 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송은지 님, 추바퀴 진짜 너무너무 최애 코너였어요. 애기 문센 가는 날마다 들어서 일부러 수요일마다 문센 등록했는데 가지 마요. 문화센터. 아~ 문화센터. 문화센터. 어. 아, 문화센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추바퀴를 많이 아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뭐 아쉽지만 뭐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거 쫙 해야죠. 네, 마지막이 네. 좋으면 돼요. 그럼요.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해요. 웃습니다. 예. 자, 1년 동안 두 분의 여령과 퀴즈 대결 덕에 참 즐거웠고요. 오늘은 퀴즈는 풀지 않고 추바퀴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두 분의 승률을 따져봤어요. 총 승률을. 총 41번의 대결이 있었고요. 네. 한 분이 22승. 오, 비슷했다. 한 분이 19승을 하셨어요. 자, 두 분 중에 22승의 주인공은요. 바로 안 넣니? 허안나 씨입니다. 아! 아! 왜냐? 아! 한때
기운이 되게 좋았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산의 기운 받고 왔어가지고 산삼 먹었을 때. 때. 그때 기운 진짜 좋았잖아. 그때 미쳤어. 기력이 없을 때. 기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와,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력 없을 때 산삼을 먹고 우리 퀴즈까지 다 풀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 기억이 나네요. 아, 너무 기쁘다 지금. 할머니도 도와주시고. 맞아. 할머니 기운 도와주시고. 예. 너무 기쁘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어쩜 지금 약간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영 씨가 뒷심은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아쉽죠. 맞아, 맞아. 초반에는 그 산삼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진짜. 자, 안나 씨가 추바퀴 최종 승리를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또 해주시죠. 아니 진짜 왜냐면 초반에는 박소영 씨가 이제 워낙 그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제가 나 승부욕 없어서 이렇게 퀴즈 대결 재밌을까 그랬는데 지금 이기니까 너무 행복하고 박소영 씨 썩은 얼굴 보니까 더 행복해요. 이게 바로 승부욕. 우리 추바키가 나의 승부욕을 없었던 승부욕을 제가 불태워줬다. 티가 나나요? 완전 티가 나요? 지금 볼터치 있어서 그렇지 이거 지우면 거의 회색빛이에요. 그럼요. 지금 입이 한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좋습니다. 행복하네요. 네. 어쨌든 뭐 승자 패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전 중요합니다. 전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셋이 가자. 셋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효남님이 산삼 기운이 진짜 대단하군요 하시고 유영희님, 와 안나 언니 저 정말 첫 방부터 지금까지 승부랑 상관없이 계속 언니만 응원했어요. 어머. 야 진짜 내가 다 뿌듯하다 하는데 야 이거 근데 소영 씨는 조금 서운할 수 있겠다 내심. 아니요 저는 안나 언니가 승리한 게 정말 기뻐요. 고마워요. 바로 받아. 얄미워. 좋습니다. 유영이 감사합니다. 네. 자, 추바퀴를 추억하는 시간. 다시 보고 싶은 재현, 뭐 기억에 남는 두 분의 활약, 두 분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씩 좀 만나볼게요. 좋아요. 안나 씨가 좀 먼저 읽어주시죠. 네. 신님. 점심시간 이후 항상 식곤증에 시달리는데 두 분의 높은 텐션과 밝은 목소리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배꼽 10만이 웃음 도굴꾼이라는 단어가 두 분과 너무 잘 어울리고 웃겨서 해띠가 소개할 때마다 킥킥댔어요. 맞아. 이 소개 멘트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배꼽 도굴꾼도 있었고 뭐 배꼽 10만이 웃음 도굴꾼 뭐 코만이 어깨만이 있었고 뭐 이런 거 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약간 그래도 이거 약간 추후에도 밀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두 분? 딱 근데 첫 번째 얘기는 코마니 씨랑 어깨마니가 조금 둘이 약간 좀 캐릭터를 말해주는 것 같고 캐릭터가 좋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저 코로 그 막 이렇게 그 놀리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 놀려줘서 전 좋았어요. 그치 이게 캐릭터가 되니까. 네, 난 재밌었어요. 오히려 코로 놀려줘서. 그쵸. 저도 저한테 관심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행복했지. 왜냐면 이제 코만이 씨인데 저는 코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 코 재밌어요. 소영 씨 피노키오잖아요. 아 뭔 소리야.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소영 씨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옆으로 안 붙고 사실 밑으로 비워요. 네, 길이 길어지잖아요. 아 길어져요. 그래서 어플할 때도 코를 조금 짧게 하는 것 같아서. 아 이제 코를 짧게 중간부 짧게 중간부 짧게 해놔서 이제 코가 짧으신 분이 제 걸로 지금 인중이 길게 나와요. 뭔지 알죠? 코를 짧게 하면 인중이 길어지지. 그치, 인중이 나잖아. 길어지지. 인중을 또 짧게 하면 또, 이 턱이 길어지고. 그렇죠. 점점 이게 뭘 받으면 피해가 가는 그래요. 거죠, 확실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두 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예. 가만히 코만히 어깨만히. 예. 좋습니다. 피노키오. 자 그리고 에버님이 한 회도 빠짐없이 다 재밌었지만 그 중에서도 안나님의 클래식 속 비 맞으며 꺄르르 하는 연기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클래식 재연을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빗속을 좀 뛰어보도록 하죠. 렛츠고. 지혜니?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야?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저 건물마다 처마 밑에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제가 그만 웃고 멘트 좀 치세요. 예. 아,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아,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뭐.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우차. 아, 웃겨. 아, 예. 재밌네요. 아, 어떻게 웃음소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치. 큰 웃음을 주실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방금 이기광 씨랑 같이 빗속을 뛰고 있다고 상상을 네. 했기 때문에 네. 행복했거든요. 아. 찐 웃음이었어요. 근데 아. 진짜 처음에는 되게 귀엽게 웃다가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광 씨가 이제 처음에 같이 뛸 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기광 씨가 두려워할 것 같은 아유, 예, 아무튼 찐텐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네. 정말 광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자, 홍세민님, 와, 진짜 대박. 퀄리티 무엇? 이라고 해주시고, 감민지님이, 안나님, 진짜 목소리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웃는 목소리가 되게 깨랑깨랑 하면서 되게, 약간 웃을 때 되게 소녀 같으세요. 세상에. 진짜 웃어봐요. 약간 대학생 소녀. 진짜 오. 나온다. 점점 나와. 거짓에서 진실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웃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아.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 네. 이은실님이 귀여워. 80년대 영화 더빙 같아요. 아, 뭐 이렇게 또 재미난 반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앨리스님. 둘리 엄마 다시 보고 싶다. 둘리 엄마 어떻게 했었죠 제가? 야, 기억이 안 나요. 둘리야. 이거. 둘리야. 아니에요. 조금 더 먹었는데 소리. 둘리야. 이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닌데. 아니 밝은 톤이어서 둘리야. 맞아 이거다. 거였어. 둘리야. 아 조금 더 이 영국의 쪽으로 이렇게 까먹었군요. 네, 까먹었어요. 살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아, 침샘 보톡스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봐. 침샘이 많아야 그 소리가 나오나 봐. 네. 빨리 모아요 다시. 침샘 부어 있어야 되나 봐. 아니면 요거 어때요? 뭐 창문 닦는 고릴라나 이거. 창문 닦는 고릴라 할게요. 예. 창문 닦는 고릴라가 창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예, 소리입니다. 오늘은 근데 이걸 해도 예뻐, 예뻐 왜? 예뻐. 진짜 변했어. 침샘 보톡스 때문에 그런가 봐. 진짜 이거 노메이크업이랑 코바니 때가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변해요 사람이? 지금 세수하고 올까요? 안 돼. 세수하고 술 한잔 하고 올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0분만 주시면 한병 바로 그래요 말아요. 네. 자, 그리고 뭐 백수영님이 해띠도 둘리 엄마 잘하는데 한번 제 둘? 아, 저 좀 비슷하게 둘. 아, 소영 씨가 근데 지금 되게 딱 포인트 잘 둘리요. 맞아요. 이런 느낌. 둘리요. 둘리요. 이거 좀 어렵네요. 오랜만 하니까. 야, 이게 잠깐만. 줄리아라고 하시는 건데 네. 줄리아. 이거는 그 사오정 씨가 하는 거. 이거 갈피를 못 잡겠네. 이거 둘리 엄마가 어려웠군요. 자, 2012님이 소영님의 애교에 해띠가 제발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때 너무 웃겼어요. 해띠 입에서 그 말 나오게 애교 폭격해주세요 하셨는데 해줘도 돼요. 해띠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띠가 입술을 질끈 지금 깨물었습니다. 쳐다보지 못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해줘도 돼요. 가렸어. 아, 덥네요. 해띠도 한번 그 애교 몰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미 대답이 나왔네. 바로 나왔어. 그 톤이었어요. 가만히 계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분인데 매력 발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죠. 네, 가만히 있어주세요. 네. 자, SE님. 아, 왜 슬프죠? 세 번 티타임 가져서 인증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좋습니다. 뭐 티타임뿐만 아니라 조만간 또 뭐 가요광장 우리 함께해 준 식구분들이랑 조촐하게도 자리를 할 것 같아서 그날만 기다려야겠다. 진짜 한번 인증샷을 진짜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하고 또 티타임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밥 먹고 옆에서 그냥 뭐 다른 테이블에서요? 둥글레차 다른 테이블에서요? 옆 테이블에서 둥글레차 같은 거 그 의상을
두 개 준비해야 되겠네요. 의상을 왜 해요? 그 이틀... 티타임 할 때도 다른 데서 외투 한 번 쓰면 되죠. 외투 한 번 쓰면 될까요? 날이 더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추진해 보자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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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일단은 뭐 솔로 활동 끝나고 네, 그렇죠. 네. 끝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읽어주시죠. 네, 308님. 이대로 읽었어요. 이대로 읽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그대로 써 있어요. 엉엉 그리고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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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엉 으엉 엉엉 가야강 흥헝헝 엉엉 흥헝헝 허휴 어이구 파유규 꺼이꺼이라고 써 있어요. 아, 네. 근데 모든 이모티콘을 동원해서 우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조금 그러니까. 아쉬우신 거 아쉽죠, 같은데 아쉽죠 예, 아쉽죠 진짜로. 예. 그만큼 우리 코너가 재밌었던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울지 마시고요. 예. 자 그리고 백아영님이 양디랑 인디도 같이 가야 해요. 데리고 가주셔요. 아~ 제가 일단은 우리 네. 양디랑 인디한테도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가요광장 전체 회식이 했다고 우리 소영 누나랑 안나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한다. 같이 갈래라고 예. 일단은 얘기는 해볼게요. 예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지만 넌지시 네, 예. 운으로 한번 띄워주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통금 시간 있다고는 들었는데 3시였나요 그때? 3시였죠. 예, 예, 예. 오후 3시요. 오후 3시였는데 그럼 저희 뭐 아침 9시에 그래, 모이시죠. 그래요. 9시부터 예. 먹어요. 맞아 6시간 놀 수 있죠. 백반에다가 먹으면 되죠. 어머 네. 뭐야 어디 저희 사부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틀 시간이 있어 지금 우리 이기광의 가요광장 허한나 박소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는 없지만 오늘 청취자 퀴즈는 내드려야겠죠. 그렇죠. 매주 수요일 청취자분들의 배꼽을 도굴해 갔던 이 코너의 전체 제목은 추억의 드라마를 바탕으로 벌이는 한판 땡땡 대결이었는데요. 아. 과연 어떤 대결이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애교, 2번 지식, 3번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0453님께서 그 정도 인원이면 그냥 MT를 가셔요. 오, 좋다! MT 너무 좋죠. 재밌겠다! 네. 근데 MT가 정확하게 어떤 줄임말인지 혹시 아세요? MT? MT요? 멤버 팀 멤버십 트레이닝 멤버십 트레이닝이야? 나 맞아? 누가 맞았어? 나 맞지? 멤버 팀이야 멤버십 트레이닝이야 멤버십 맞아 트레이닝. 멤버십 트레이닝 멤버 팀 그러니까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예. 꼭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새벽까지 노시다가 이제 기광씨 먼저 가셔도 됩니다. 기광씨 먼저 귀가하셔도 돼요. 기광씨는 귀가하시고 다음날 이제 해장하고 네, 그렇죠. 이제 집에 가야죠. 아니면 그냥 잠을 안 자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안 자고 맞아요, 밤새 맞아요. 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송소영님 예, 잘 넘어가네요. 예. 송소영님께서 저녁 6시에 회식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3시 전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귀가 시간 그 통금 시간이 계시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인디랑 양디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 좋겠다. 그치 좋지 좋지. 네. 자 유영희님이 배터리 없어서 노래가 점점 꺼지는 무선 이어폰 소리 같았어요. 아, 제가 아까 3부 끝날 때 예. 말이 너무 많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드라마 재연을 좀 해볼까 하는데 뭐 또 문자가 왔네요. 정온지님 독서 모임 중 책 읽는 시간에 몰래 추바퀴 듣다가 컹 하고 코 먹고 관심 집중돼서 변명하다가 갑자기 독서 모임이 가광 청취회가 됐어요. 와 진짜. 와. 자 그날 다들 두 분께 반하셔서 이후 추바퀴 이야기로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두 분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해띠가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그럼요. 아이, 아니죠 두 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이 독서 모임을 아,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라디오 품평회로 만들어버렸네 한 팀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아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드라마 재연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작품은 바로 2017년 쌈 열풍을 일으킨 박서준 김지원 씨 주연의 쌈 마이 웨이입니다. 이 드라마에도 명장면이 참 많죠. 바로 한번 해볼게요. BGQ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그렇게 이쁘냐?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애라도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다. 아, 스트레스 진짜 받는 것 같아. 애라는 시도 똥머니가 안 했으면 좋겠도. 몸을 불사지르느니 나발이니 그러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도. 똥머니는 똑땅해. 애라가 똥머니한테 싫어 앙대앙대 이러는 거 막 똑땅해. 야 최애라, 안돼 안돼, 아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왜? 이상해? 아 다리가 이씨, 아 다리가 왜 이뻐? 다리가 이거 완전 여자네. 아니 뭐 그럼 내가 진짜 남자일 줄 알았냐? 네 다리 쳐다보는 녀석들 돌려차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 빨리. 어머 진짜. 저기요. 죄송해요. 이 정도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넣죠. 우리 이제 그만 돌아서 가자. 갑자기 책을 읽으시죠. 어차피 키스했고 난 썸이고 나발이니 몰라. 키스했으면 일일. 우리 사귀자. 사귀자고. 사귀니까 또 할래. 또 하고 싶어. 아 덥네요. 상상속이었지만 예, 너무 행복하네요. 예, 예. 어 무슨 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가 봐요. 예, 근데 왜냐면 진짜 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예, 생각으로. 저는 진짜 드라마를 찍는 줄 알았어요. 예, 배우의 입장에서. 예, 예, 아, 예. 진짜 이거는 덥습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짧은 그냥 대본 몇 개. 만 봐도 네.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사이가 이제 딱 그렇게 네.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해띠의 그 애교. 맞아요. 그 까마귀인가요? 아니, 저는 아니면 뭐? 아니, 저는 그런 거보다 까마귀다. 이렇게 안 하셨나요, 박서진 씨는? 다른 톤으로 아, 했나? 똥머리는 이렇게 진짜 아, 진짜 귀엽게, 아, 귀엽게 했구나. 네. 어떻게 그럼 다시 한번? 아니. 아, 저는 이 대사가 좋네요. 어떤 대사죠? 그러니까 친구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내다가 진짜 여자로 보여가지고 이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하필 또 오늘 이 대사랑 맞게 나 얼굴 예쁘게 하고 왔지. 치마 입었지. 아, 다 이 느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느낌이 아니에요. 살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아, 좋습니다. 예. 다리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정말. 자, 이진영님이 회사에서 몰래 듣다가 코 먹었어요. 것도 엄청 크게요. 창피하네요. 맞아요. 요즘에서 한 번씩 드셔주시는 것도 건강에 그쵸? 좋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어차피 내 몸에 있는 건데. 기관지도 시원해지고. 네. 그럼요. 예. 느슨해진 그 회사에 또 긴장감을 줄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큰 힘도 줄 수 있고요. 네. 자, 3635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거 진심 같은데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행복한 네. 기억으로 남아야 아니, 진짜로 되는데 진짜로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고 막 하, 진짜 너무 좋은데 네. 쳐다보기에는 제가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소영 씨가 부끄럽다든지 네. 막 뭐 흉하다든지 아 그런 거 뭔지 알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 제가 알겠는데 안 봐도 딱 좋아요. 그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MT인 거지. 기광 씨의 멘탈 트레이닝. 예예. 안 봐도 참 좋습니다. 그 느낌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어깨만이 고만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수님이 네. 달달한 재연 할 때마다 저의 심정을 대신한 듯 두 분의 리액션 덕분에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에 또 연기를 잘하시고 잘 받아주시니까. 아니, 우리 기강 씨 이렇게 하셨던 대사들. 그치. 그게 또 우리 기강 씨가 연기가 기반이 돼.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거를 딱 진짜 연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기강 씨가 연기가 잘 되거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레이는 거야. 설레이면서 진짜 내가 그 여주인공이 됐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몇 번 들었어요, 살짝? 저는 늘 들었어요. 늘. 나는 마지막 키스시는 진짜로 거의 그저 포박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박선씨 제갈 물린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진짜 그 정도는 제갈 물린 건데 예, 구출시켜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구해주세요. 대단해요. 네.
자 이제 다음 작품 재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겠다, 오늘 재현 진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행복해. 재현 풍년인 것 같고요. 이번 작품은 바로 2018년에 방영된 러블리 호러블리입니다. 오. 제가 나왔던 작품이네요. 오. 갑자기. 아이구야. 제 대사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바로 해볼게요. PGQ. 누나, 나 맨날 늦나봐. 늘 한 발짝씩 반발짝씩 늦어. 성중아, 누나 왜 날 못 봐? 난 늘 누나 곁에 있었는데 물처럼 공기처럼 누나가 느끼지도 못해도 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날 못 봐? 성중아, 유필립 씨는 우연이에요. 누나가 8년에 한 번씩 만나는 우연. 우연을 운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제발 누나가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 그거 지켜보는다. 진짜 가슴 찢어지니까. 내 삶 속에 봄날은 다 너였어. 네, 잘 봤습니다. 아, 좋다. 숨 막힌다. 예. 오, 진짜 뭔가 내 그 나의 그 날 좋아해주는 연하남이 이런 얘기해주면 진짜 오, 바로 흔들릴 것 같아. 포지현님이 누나 듣고 있어. 아 점심 시간에 이렇게 느끼한 거 해도 되나? 아 그래요. 아, 이런 진지한 거. 아우. 나만 더운 거예요? 아우 지금 노래는 너무 좋아 지금. 좋습니다. 지금 따뜻해요. 예. 네. 좋습니다. 아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성중아 두 번 외치고 끝났네요. 예. 성중아. 아, 더 뭔가 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죠? 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없었어. 예. 아 예예. 예. 아 어쨌든. 아 또 우리 성지효 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임상희님이 누나는 진짜 너무 설레어요. 어 진짜. 그럼요. 예. 누나인 게 너무 행복하다. 네, 정은지님이 와 달다다로 해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저도 이때 드라마 연기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아, 이거 언제 찍었더라? 2018년이라고 되네요. 초여름에서 아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쯤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울 때 시작해서 조금 선선할 때 지금 끝났는데 이 장면 찍을 때는 조금 추웠던 초가을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좋다. 이 대사를 치는 톤이나 날씨나 뭐 송준호도 워낙 잘 받아주셔가지고 또 예쁘게 또 감정 몰입해가지고 잘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세상에. 네. 요 장면 한번 다시 봐야겠다. 진짜 달달해. 아니에요. 자 4601님. 제가 본다니까 왜 그래요? 아니요. 두 분 사이좋게 원만하게. 그냥 제 인별 보고 그냥 하트 누르시고 댓글만 달아.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찾아보지. 우리 둘이 같이 보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찾아본다는데 왜 그래요? 찾아본다고만 해도. 아니 시청자가 보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두 분 사이좋게. 좋아요. 예. 사이좋게. 저 김해에 사는 이창준이라고 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따뜻해. 하고 좋네요. 예전에 추바키에서 박영규 씨 성대모사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라니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제 점심 시간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남은 시간도 열심히 잘 들을게요. 우리도 추바키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대모사도 진짜 많이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영규 씨를 기광식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랬나? 응,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야? 맞아. 여지혜님께서 해띠 이선균 씨 보여달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건 안 똑같지만 저는 혼자 하면 즐거워하는. 우리 그 똑같잖아요, 이거. 봉골라. 안 똑같은데 저는 그냥 오광록 씨 아니죠? 우리가 듣기엔 안성기 씨예요. 안성기 씨. 꼴레 하나. 힘없는 이성규 씨 너무 좋아요. 아 재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안 똑같아서 웃겨요. 네. 솔직히 저는 전문 개그맨은 아니어서. 전문 개그맨. 저가 하고 제가 재밌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장혁 씨를 따라하는 송진 오빠를 따라하는 해티가 있었잖아요. 맞아. 어지럼을 느낀다. 이제 익숙하다. 이거 너무 좋아. 이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김희진님이 햇띠 재연 중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문자를 읽다가 아 읽었다. 이게 뭐죠? 뭐였죠? 이게 무슨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그 대사 중에 어떤 대사? 오, 아 그때... 태양의 후예. 네, 네 맞아요. 네. 아 송중기님의 대사였나 봐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그렇게 담백하게 하기가 어딨어요. 아니 왜냐면 앞쪽에 뭐가 뭐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니까 아, 그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뭘 뽀뽀한 뒤였나 뭐 상황이 있긴 아, 있었을 에이. 거야. 아 뽀뽀하고 난 다음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그거였네. 아~ 갑자기 뽀뽀한 다음에 아 맞아. 아 그럼 아 둘 다요. 아 뭐 뭐라 그래 어떻게 고백하세요라고 아, 어떻게 해. 아 둘 다 하시던가. 죄송한데 아니면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요. 오늘 왜 이렇게 설레요? 아니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아~ 사과할까 고백할까 이 대사가 너무 대사가 좋아서. 너무 설렌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백아영님이 저는 늑대 유혹이 떠올라요. 이때 혜띠가 누나라고 했을 때 녹아버렸거든요. 우리 소영님 안나님도 그러셨고요. 아, 다시 맞아요. 듣고 싶어요. 맞아요. 들려주세요. 이건 뭐죠? 이건 뭐... 뭐죠? 뭐요? 그 늑대 유혹에서 강동원 씨 대사였을 거예요. 아 늑대 유혹 대본이 왔어요. 우산 씨인가요? 맞다. 저희 무슨 쪽 대본인가요? 지금 드라마? 태성. 중간중간 들어오네요 대본이. 그렇지. 우리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야. 예. 우리는 가광 드라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때 추억을 떠올리며 늑대 유혹 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싫어. 연하는 더 좋아. 아, 아니 싫어. 으차. 어?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왜요? 나 알잖아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야 정채선! 정환경한테서 안 떨어져! 이름이 정환경이에요? 누나, 나 기억 안 나요? 나 태성인데? 나 정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야, 정태성! 저리 안 가! 너가 저리 가! 누나, 내 이름은 태성이에요! 정태성! 이번엔 꼭 기억해줘야 돼요! 꼭이요! 태성아! 누나, 나 태성이 그새 잊어먹지 않았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나 만나러요. 나요? 야야야야 정태성이 어머 어머 정태성이다. 야 근데 왜 저런 애랑 같이 있는 거야? 야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어 나한테 말 걸었어 어떡해. 너 입 조심 안 하면 확 망가뜨려 버린다. 어 망가뜨려줘. 네 이렇게 아, 오늘 뭐 재연 파티네요. 좋다 좋다. 아, 이거 진짜 이 장면 진짜 유명했잖아요. 아 그래요? 딱 반에 들어와가지고 입 조심 안 하면 확 망가뜨려 버린다. 아,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제 혼나는 건데도 굉장히 되게 좋아했죠. 행복해했잖아. 네. 그리고 나서 강동원 씨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갔던 것 같은데 맞잖아요. 창문 밖으로. 왜냐면 교실이었어. 어머, 여자 교실. 여자 교실이었는데 선생님이 너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누나 다. 다, 곧 봐요 하면서 창문으로 밖으로 타타닥 하면 툭 나가지. 1층, 1층이었죠? 아, 내가 보기엔 한 3층 정도 됐는데. 아, 귀신 아니에요? 야, 갑자기 아, 2층이었대. 2층, 2층이었대. 예. 어이구, 야, 2층이어도 높은데 갑자기 뭐 스포츠물로 바뀌나 무협인가요? 무협 영화처럼. 그때 당시엔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에 푹 빠져 있었죠. 그 감성 있었죠. 저는 그게 더 대단하네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강동원 씨가. 예, 멋있습니다. 자 정원지님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은데요 햇띠 많이 더워요 괜찮아요 하시는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럼요. 뭐, 더우면 되죠.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이기광의 가요광장 추바키 허안나 박수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죠? 네, 저와 소영 씨가 가요광장에서 했던 코너의 전체 제목은 추억의 드라마를 바탕으로 벌이는 한판 땡땡 대결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대결이었을까요? 1번 애교, 2번 지식, 3번 퀴즈. 자, 정답은요. 3번 퀴즈였습니다. 네, 정답자 5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웃고 떠들고 재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야, 이거. 네, 추바키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덕분에 진짜 너무나 행복한 또 수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도 그래요. 오랜 시간 또 함께 호흡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큰 웃음 주시고 제가 막 힘들어하고 피곤해 할 때도 막 텐션을 끌어올려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누나들 덕분에 진짜 감동. 누나들 등에 이렇게 좀 업혀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진짜 생일 선물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아유, 당연하죠. 진짜 당연하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행복한 매 순간이 행복한 순간뿐이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두 분 어떠셨나요? 아, 저도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저희도 이제 뭔가 급하게 친해졌다기보다는 뭔가 점점 더 서로랑 네. 가까워지고 얘기도 맞아요. 많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또 혜티도 우리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니까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가방 가서 얘기해야지 이 생각이 좀 컸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가강 식구들 이렇게 매주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또 영원한 이별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서 또 수다 떨고 또 좋은 코너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강 식구들도 너무 감사해요. 매일 이제 저희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 그러니까. 근데 올 때마다 다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또 SNS로도 정말 응원 문자 많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행복한 추억 담고 갑니다. 네. 네. 전 소영 씨가 길게 얘기해서 짧게 얘기할게요. 나 생각보다 좀 길었지. 다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더 하세요. 더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더 해. 아니야, 일단 해봐. 또 해보고. 아니, 나 진짜. 일단 해봐. 나 너무 길었잖아. 할지 말지 한번 볼 테니까. 짧고 얘기하면 되니까. 야, 전화 끊고.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해. 만나서 다시 얘기하는지. 아직 안 끝났어.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제 만남과 이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근데 정말 이 프로 하면서 우리 기강 씨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강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이 프로 무대에 몸담고 있는지가 너무 느껴졌고. 예. 그래서 좀 배울 점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소영 씨도. 우리 소영 씨도 어쨌든 저랑 개그 콘서트 말고는 같이 일한 게 처음. 그렇죠.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둘이도 막 쌓였던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우리 제작진 분들도 우리 얘기를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맞아. 우리가 말이 많아도 음악 하나 안 나가고서라도 그치. 우리 얘기를 더 내보내주는 저런 열정. 예.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호흡이 되게 잘 맞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드려요. 네. 뭐또 얘기할 거 있어요? 있어요? 진짜 가강 식구분들 우리 모두 모두 진짜 사랑한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랑하는 건 확실하잖아.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나에게 친누나는 없지만 이런 두 분 같은 친누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뭐 쉬는 시간이나 중간 뭐 광고 타임이나 그치 쉬지 않고 계속 쓰다잖아. 얘기를 하는 나에게 뭐 소개팅 사적인 얘기 그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진짜 친동생이 된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근데 아니 아직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두 분께 내적 친밀감이 느껴졌던 것 같고 어이구.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자격 아닙니까 했습니다. 자격이네요. 진짜 너무나 진짜 제 친누나처럼 네 저를 편안하게 해줬던 두 분 네. 마지막까지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희님께서 추바키와 함께한 시간 모든 날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딱 이 대사가 여기서 써있네요. 그러니까 또 헤어지는 날인데 오늘 날이 좋긴 해요. 그죠? 진짜 예, 웃으며 헤어집시다. 예, 웃으며 인사하면 되죠. 예, 그럼요. 진짜 저희는 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볼 그리고 또 5월달에 저희는 또 함께할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하면서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오늘 끝곡은 이 곡입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기광 막힌 수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